자, 다음은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는 전구에 걸리는 전압과 흐르는 전류의 세계를 측정하려고 한다. 다음 중 전류계와 전압계의 연결이 옳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전류계는 전지에 직렬로 연결해 쓰고 전압계는 전지에 병렬로 연결해 쓰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기에서 1, 2, 3, 4, 5번을 보면은 지금 4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부위가 전압계인데 이 전압계가 전구와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얘는 지금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4번 같은 경우는 전압계하고 그 다음 전류계의 연결 방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은 아니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을 보겠습니다. 5번도 역시 보면은 4번과 똑같이 전압계가 직렬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전류계는 병렬로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도 역시 답이 될 수 없겠죠. 이제 문제는 1, 2, 3번은 지금 전압계하고 전류계의 위치가 모두 다 맞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류계는 전구와 직렬, 그 다음에 전압계는 전구와 나란히 연결되어 있는 병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봐야 될 게 전지와의 단자 연결 방법인데 여기 전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전지 먼저 보시면은 저 긴 쪽이 플러스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3번도 긴 쪽에 플러스 짧은 쪽에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럼 전류라는 것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항상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쪽으로 흘러간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전류계 같은 경우에는 이 플러스하고 여기 플러스 단자끼리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하고 이쪽으로 보면은 전류계가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전류계는 플러스 가까운 쪽은 플러스 그 다음에 플러스와 먼 쪽은 마이너스가 연결되어 있는 거 보면은 지금 1번은 전류계는 맞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전류계 연결 방법이 잘못되어 있죠.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답은 1번과 2번 중에 하나인데 전압계도 같습니다. 전압계도 보면은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번 같은 경우에 보면은 플러스 쪽하고 전류계의 마이너스가 지금 상반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요 플러스 쪽하고 전류계의 플러스가 지금 같은 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맞게 연결되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